좋아요, 구독. 타이틀을 이렇게 좀 잡았는데 네.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의 동상이몽이라고. 동상이몽. 네. 예. 그 연준 같은 경우에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 전부 다 동상은 뭡니까? 좀 올랐으면 좋겠다. 경기가 침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주가가 아니면 현물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러는 동상인데요. 이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정이 좀 다르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이어가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CPI가 7.7%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으로 누르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맨 처음에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최종금리 상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너무 지배적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뇌리에 박히게끔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임스 블러드가 최종금리 7%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에 찬물을 일단은 끼얹었고요. 일단 하한선 5%, 상한선 7%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해석을 해드린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는 주제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70년대와 80년대 폴 볼커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폴 볼커는 금리를 9%로 올렸습니다. 9%로 내렸습니다. 자, 폴 볼커가 처음에 임명이 되고 금리 8%에서 금리를 17.6%까지 수직 상승을 시켰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9%대로 낮춰버렸어요. 자, 금리를 9%대로 낮추니까 어떻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인플레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12%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폴 볼커의 일단 실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폴 볼커도 아마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금리를 낮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12% 고정을 했다. 여기에서 신의 한 수가 일단은 발생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자, 금리 9%에서 인플레이션이 12%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돼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19.1%로 수직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잡히는 이런 전략을 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잡혀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는 12%에서 14%로 그냥 유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금리에서 시작해서 금리에서 끝낸 사람이 폴 볼커고요. 자, 실수라고 하면 이거죠. 금리를 낮추니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짐을 제가 어떻게 지어드렸죠? 자, 인플레이션 3%를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를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물가가 이 주황색입니다. 물가가 조금 오를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물가가 오를라 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버려요. 물가가 조금 오를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뭡니까? 금리를 인상해버리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금리를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상단은 5.5%, 뭐 6.3%, 7.7% 알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연준에서도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테일러 준칙으로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테일러 준칙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왜? 추정치의 값이 많기 때문에. 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힌트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항상, 자,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썼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냥 칭해도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항상 더 높은, 자, 주황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더 높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책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가를 눌러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가 나옵니다. 7.7%예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7% 이상의 기준금리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가 7.7% 이상이면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정도 더 하면 됩니다. 뭐 12, 13 이상 나오겠죠? 굉장히 고통이 이제 수반이 조금 될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떤 힌트는 연준에서 계속 주고 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금리 책정으로 물가를 누르면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물가가 잡힌다. 이게 과거 사례를 통한 명제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가 지금 7%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7.7% 이상 가야 됩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제가 좀 그릴까요? 자, 인플레이션은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낮아질 거고요.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있겠죠. 이 골든크로스에서 다시 데드크로스로 내려오는 이 시점이 진정한 매수 타점이다. 진정으로 현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그런 매수 타점. 그리고 이때가 언제다? 금리 인하의 시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힌트는 예전 사례의 비추어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 제임스 블러드가 일단은 제시를 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큰 금리 나중에 뭐 CPI가 6%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6% 이상으로 일단 설정이 되면 되겠고요. CPI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 5%대로 빨리 그럼 5% 이상으로 일단 설정이 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승이 아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의 상단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 주의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박스를 보시면 자, 이때 1번의 상단을 깼습니다. 상단을 깼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최하 1084 라인이죠. 10484 라인을 깨지 않고 뭡니까? 위로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위로 다시 갔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인데요. 현재 나스닥 일봉 같은 경우에는 자, 뭡니까? 전 고점을 깼습니다. 자, 전 고점을 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쌍봉 매매 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쌍봉 매매 기법에서 전 고점을 깼으면 전 저점을 깬다 안 깬다? 안 깹니다. 전 저점을 안 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자료 잠깐 내리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이 라인입니다. 제가 체크 드린 라인이 이 라인인데요. 11월 4일 금요일 라인입니다. 저가가 10636입니다. 10636.
자, 10636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고 라인을 깼죠? 전고 라인을 깼기 때문에 전저 라인을 안깰 거다. 밑으로 와도 전고 라인, 전저 라인. 이 전저 라인을 안 깨고 다시 반등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쎄요. 한 1, 2주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11월 4일 금요일 라인입니다. 10636 라인. 10636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고 이것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려오더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10636이죠? 10636 라인입니다. 여기 찍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